가운데 일요일 오전 여러분들을 도전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 파트너가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네. 윤인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제 이름이 인구지 않습니까? 네.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인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인구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 확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기분에 맞서서 정말 네? 오늘 탐험대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샤크라 그리고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최예림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특별한 손님 세종대학교 예. 예체능대학장 이덕훈 교수님. 씨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순서서인지 네. 다 출연자 여자분이고 네, 오늘 아주 예. 그냥 스튜디오를 여자분들로 쫙 채워주셨군요. 예, 너무나 아주. 행복합니다. 네. 근데 샤크라 요즘 그 2집 앨범 내고 활발히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불가리아에서요 리듬체조를 예. 배우고 돌아왔거든요. 선수들의 우아하고 화상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전문적인 선수 아니면 정말 그렇죠. 와, 막 꺾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림 양은 같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언니들이랑 같이 예. 좀 리듬 체조의 강국 불가리아에 가서 좀 더 세계적인 기술이랑 동작들을 네. 배우려고 함께했습니다. 네. 국가대표니까. 교수님, 이번에 그 불가리아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리듬 체조가 불가리아가 최강국인가요? 네,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요즘은 추춤하고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선수를 많이 배출한 그런 강국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계 최강국 그 리듬 체조를 배우기 위해서 자, 불가리아로 출발! 가장 우아하게 기구를 통해 인체가 가진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스포츠 예술 리듬 체조.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고도의 기술을 음악에 조화시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줄, 후프, 공, 리본, 본봉 등 다섯 개 기구를 이용하는 리듬 체조는 크게 개인과 단체전으로 나뉘며 지난 1984년 LA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난이도와 독창성, 선과 동작의 유연성을 포함한 예술적 기술을 심사해 최고의 선수가 가려진다. 독특한 음악 색깔과 화려한 개성으로 주목받는 4인조 여성 그룹 샤크라 그리고 한국 리듬 체조의 유망주 국가대표 최예림 그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리듬 체조의 강국 불가리아를 찾았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불가리아 리듬 체조에 도전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에 뛰어들었다.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무대, 그 땀과 눈물의 무대를 향해 샤크라, 이제 그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발트해의 진주라 불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엔 500년 오스만 터키에 불가리아 지배를 종식시킨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중세 불가리아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릴라 수도원을 비롯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11개 세계문화유산은 불가리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말해준다. 명문 리듬체조 학교인 랩스키는 리듬체조를 통해 불가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세계대회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유한 마리아 페트로바를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메달을 휩쓴 세계 최고의 리듬체조 선수들을 배출한 것이다. 아, 저 선수들이 다 이 학교 출신이군요. 수도 소피아에는 명문 리듬체조 학교 랩스키를 찾은 샤크라와 예림. 여기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얼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나디근 얼굴이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불가리아 최초의 한국 유학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방송을 활동한 라나. 잠시 불가리아에 나와 있던 그녀가 현지 가이드를 맡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데. 랩스키 리듬체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자 지난 25년간 불가리아 국가대표 리듬체조 총감독이었던 네시카 로베바 선생이 그들의 방문을 환영한다. 그리고
뭐 있는지 여기 좀 보고 나중에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들 상당히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황금비를 이끈 랩스키. 세계 최고로 꿈꾸는 선수들의 요람으로 5살부터 20살까지 총 200여 명의 선수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기숙사 학교다. 여긴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멀리 한국에서 이곳을 찾은 이방인들, 그들을 환영하는 특별한 무대가 이어진다. 저희가 처음 왔다고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드는 불가리아 국가대표 자네바의 후토 연기. 징어 같이 이렇게 두 번 돌기 하는 동작이 아주 어렵고 고급 난도죠. 네. 자네바의 환상적인 몸짓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과 같이 던져서 다시 굴르면서 잡는 동작 보세요. 네. 연습을 꼭 대회처럼 하네요. 네. 멋진 선영의 박사는 차트라의 바닷 무대가 이어진다.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연은 처음 해보셨죠? 네. 그때 외국인들 앞에서. 예. 마이크가 독특하네요. 네. 리듬 체조의 시작은 발레.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발레 수업에 들어갔다. 네, 지금과 같이 이러한 동작은 리듬 체조의 아주 최초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기를 통해서 발레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 출신. 와. Yes. Passé. Alles gone. Back. Turn. 이니는 자신이 없는 눈치.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체조 선수 예림은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네요. 국가 대표네요. Not so difficult. Please here sit down. 샤크라의 유연성이 크게 부족한 탓에 이번엔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겨 좀 더 강도 있는 스트레칭 훈련을 하기로 했다. 먼저 나열인 선수가 시범을 보인다. 옆에 있던 려원이 자신 있게 나서보는데. 아니 근데 정말 저 정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몸이 너무 굳은 상태에서 저렇게 갑자기 하니까 저게 몸 푸는 거에도 정말 아이비에서 너무 아파. 오치는 힘들어하는 려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진행한다. 위에서 막 누르죠, 막. 아픈다고 하는데 봐주지도 않아요. 참기 힘든 고통이 전해지면서 려원이 건네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이고. 너무 아파요. 이 누구예요? 은희 씨죠? 갑자기 무리를 한 막내 은도 온몸이 끊어질 듯한 아픔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 아, 춤 연습하느라고 좀 몸 좀 풀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나 봐요. 저 때가 쉴 동안이에요. 일찍 활동. 너무 안 굽혀지는데. 스트레칭하다가 다 우시네요. 정말. 루치아 코치는 10번도 넘게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 한국말로 직접 샤크를 지도한다. 그래도 황보 씨는 아프다 그러면서 끝까지 넘기네요. 네. 우와. 이야. 샤크라 4명 멤버 중 1위가 가장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준다. 가수로서 뛰어난 춤 실력을 자랑했던 샤크라. 그러나 리듬 체조 선수로서 갖춰야 하는 유연성 면에서는 아직 걸음만 단계. 더 많은 노력과 단련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제 시작인데요, 뭐.
93세계 챔피언 출신의 브라니 코치가 예림의 실력을 테스트한다. 한국에서 익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예림. 그러자 브라니 코치가 예림의 잘못된 동작들을 지적한다. 그래도 예림 세계적인 여유가 있어 보여요. 동작을 교정받는 예림, 잔뜩 긴장한 눈치다. 네, 예림 선수는요. 불가리아 국가대표 자네바가 즉석에서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인다. 있고요. 이번엔 99 불가리아 주니어 챔피언 이바의 시범이다. 자네바가 공을 던져 목뒤로 받는 기술을 선보인다. 머리에 맞겠는데요? 하지만 긴장한 탓일까 이것 역시 예림은 금세 소화해내지 못한다. 오케이, 이거 연습 많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랩스키 대표급 선수들은 최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리듬 체조를 프로화시키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리듬 체조 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곳의 총책임자 네시카 로베바. 그녀가 직접 안무에 지도하고 있다. 공연의 이름도 그녀의 이름을 따 네시카 로베바 쇼라고 이름 붙여줬다. 와, 저 이런 걸 처음 보는데요? 제가 안무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섬세하게 짜주신 분들. 이번 공연에 특별히 남성 무용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불가리아 국립 민속 무용학교 출신으로 불가리아 민속춤의 경쾌한 리듬과 스텝을 현대적인 리듬 체조에 접목시켰다. 새로운 장르군요. 하루 훈련을 끝내고 불가리아 전통춤과 음악을 선보이는 민속춤 시경을 찾았다. 신나더라고요. 전통춤은 빠른 템포의 발놀림 그리고 경쾌한 율동을 특징으로 한다. 와, 여자들은 신나겠어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네요. 춤과 노래로 모두가 하나 된 시간. 힘든 훈련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라니 코치의 지도하에 좀 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알았어요. 오, 저 허리 정말 아프겠어요. 근력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 나머지 멤버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은희 씨만 유난히 괜찮아. 이번에는 하체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와. 네. 어이구. 자리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네요. 이제 왜 아무것도 안 들었겠죠? 리듬 체조는 모든 관절이 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모두들 딱딱하게 몸이 굳어 애를 먹지만 평범한은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준다. 와. 이제부터는 개인별로 기구 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장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주는 황보는 공을 택했다. 브라니 코치가 동작 하나하나를 세세히 지도해준다. 이번엔 등과 팔의 곡선을 타고 공을 굴리는 기술에 도전한다. 던지고 구르기는 공 연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번엔 황보의 도전. 하지만 공의 움직임에 맞춘 유연한 몸돌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공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리본, 공, 꽃, 호출 세신에 맞는 압박의 기금을 택한 샤크라 4명의 멤버.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며 기구와 자신의 신체 동작을 조화시키기 위한 개인 종목 훈련에 매달린다. 근데 저 도구를 하려면 겁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유망주 이바의 운동 시범이다. 몸이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수의 요령을 설명하는 브란 코치. 이바가 어렵게 해낸 고난도 본봉 기술을 과연 예림도 해낼 수 있을랑가?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잡는 거죠. 네. 예림 던지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위로 던지고 뒤로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켜보던 이바가 또 다른 기술을 선보인다. 와, 시간차 두고선 봤네요. 무난히 기술 성공한 이바. 가볍게. 하지만 예림은 곤봉을 잡아내들 못하고 뭐하고 있는 게. 공이 안 보여요. 그러자 브라니 코치가 예림의 곤봉 잡는 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던지는 방법을 제가 제대로 모르고 시도를 한 거였어요. 잡는 법을 교정한 예림은 처음으로 기술을 성공한다. 아, 확실히 이제 제대로 배우니까 낫군요. 네. 요령이 중요해요. 브랜 훈련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일대 찾은 샤크라와 예림, 라나와 함께 오랜 역사의 도시 스피아 시내 구경에 나섰다. 아무래도 수도니까 볼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도리병 교대식을 볼 수 있는 이곳은 불가리아 대통령궁.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은 불가리아. 시내 곳곳에선 각 시대와 통치 국가의 영향이 남아있는 유적과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소피아 시내의 풍물시장, 각종 골동품과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특산품 장미 향수가 눈길을 끈다. 수많은 노점상이 몰리는 이곳에선 다양한 수공예품과 불가리아의 종교와 역사를 상징하는 그림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늦은 밤 텅 빈 체육관에서 또다시 모두들 연습에 매달린다. 기구와 하나가 돼야 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진전이 없다. 하루빨리 세계적인 기술을 익히려는 욕심에 예림도 맹연습이다. 황보는 낮에 배운 던져서 구르고 공을 받는 기술을 반복한다. 예림은 고난도 기술에 도전해보지만 쉽게 소화해내지 못한다. 저 다리 사이로 이렇게 찝혀야 되는데 자꾸 맞고 튀어나가요, 볼이. 후프 연기를 연습하는 려원. 다쳤을 것 같아, 이번에. 그런데 이때 그만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려원이 후프에 렌즈를 끼고 있던 눈을 세게 맞은 것이다. 네, 눈을 맞았어. 콘택트 렌즈 끼고 있었군요. 계속된 연습에 손바닥이 붓고 애써 기른 손톱까지 부러지고 말았다. 어떻게? 손바닥이 시커매야죠. 바닥이 좀 그렇죠? 좀 많이 망가졌죠? 아팠겠어요. 각자의 기구를 몸에 익히기 위해 개인 훈련이 계속 이어졌다. 훈련을 견뎌낸 게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모두들 각자가 목표로 한 기술을 해냄으로써 놀라운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받았어요. 네, 지금 같은 연기는요. 예술 점수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호감, 고급 난도입니다. 어제의 성공에 힘입어 샤크라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 어휴, 많이 드셨는데요,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스트레칭 훈련. 리듬 체조에 필요한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온몸에 기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저 은희 씨를 잘 지켜봐야 돼. 오늘은 단체전에 필요한 기구 교환 훈련이다. 오케이. 바깥쪽을 잡고 던졌어. 받을 땐 이렇게 안쪽으로 잡는 거예요. 알았죠? 발표 회에서 단체 연기를 선보이기로 한 샤크라. 오늘부터는 개인 연습이 아닌 네 명이 서로 호흡을 맞춰 동작을 익히는 훈련이다. 서로 목에 낮춘 다음에 공을 딱 잡는 거지. 서로 두 개 목에 주고. 오랜 외국 생활로 영어를 잘하는 리오원이 브라니 코치의 설명을 멤버들에게 전한다. 혼자 하기도 힘든데 같이 하려면 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단체전에서 선보일 동작들을 하나를 익히는 샤크라. 브라니 코치가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지도해준다. 서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요.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단체전인 만큼 개개인의 능력이나 단순한 기술보다는 네 명의 단합과 호흡이 중요하다. 상대를 생각하며 하나 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기에 모두가 호흡을 맞춰 나간다. 처음보다 많이 늘었죠? 네, 가벼워졌어요 아주. 오늘은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 니스카 로베바 교장 선생님이 샤크라와 예림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다. 멀리 한국에서 온 제자들을 위해 손수 만든 불가리아 전통 음식을 내놓으셨다. 상도 많이 받으시고. 자신의 지난 시절 사진들을 꺼내놓는 니스카 로베바. 니스카 로베바는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25년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온 그녀는 세계 리듬 체조를 20년이나 장악했던 주인공으로 그녀가 곧 세계 리듬 체조의 역사이기도 하다. 각종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던 니스카 로베바는 이후 코치로 변신 세계적인 선수들을 길러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1위에서 3위까지를 모두 장악하기도 했고 세계 대회에서 총 247개의 많은 메달을 따냈다. 야. 그 영광은 지난 96년 애틀란타 올림픽까지 이어졌다.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이다. 그런데 99년 그녀가 국가대표 감독에서 은퇴한 이후 불가리아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세계 대회 최초로 노메달을 기록하고 말았다. 세계 무대에서 잠시 주춤했던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부흥을 위해 새롭게 시도된 것이 바로 이 리듬 체조 쇼. 전통과 현대의 만남,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리듬 체조 선수들과 국립민속 무용학교 출신의 남성 무용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선생님이 정말 열정 있는 분이네요. 리듬 체조 선수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21살. 그들이 은퇴를 하고도 리듬 체조를 할 수 있게 리듬 체조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이다. 저 여자분들은 다 체조 선수 출신인가요? 네. 네. 쇼의 주인공인 자리나. 중심에선 그녀가 화려한 율동을 선보이며 공연을 절정으로 이끈다.
오늘은 자리나의 18번째 생일 샤크라가 그녀에게 예쁜 머리끈을 선물했다. 아, 좋았어. 조명 하나 장난이 아니다. 황보는 개성 있는 연출로 오늘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뜨거운 축하 열기에 잔인한 흥분된 기분을 덮치지 못한다. 광고 같은 게 있네요. 국 같기도 하고. 불가리아 전통 음악과 춤이 흥겨움을 더해주면서 생일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샤크라와 예림은 또다시 체육관을 찾았다. 기구 훈련을 통해 신체 동작과 조화를 이루는 감각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곤봉 연기에 매달리는 예림.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고음 하나와 실마는 황보. 오랜 연습 끝에야 공의 움직임과 자신의 몸놀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다. 이번에 한 단계 나아가 공을 던져 다리 사이로 받는 기술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예림은 던지는 각도와 구르는 자세가 안정되면서 곤봉 잡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꾸준한 연습 덕에 황보 역시 새로 도전한 기술을 성공한다. 분명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리듬 체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오늘 은희 씨를 보면서 내가 참. 근데 황보 씨 네. 고생 많았죠 정말. 예, 네, 저희는 우선 선수들보다는 유연성이 되게 힘들지 안 되잖아요. 거기다 또 동작하고 기술까지 하니까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예.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네. 지금도 막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뭐 내 눈에는 황보 씨가 제일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예림 양, 그 우리가 리듬 체조하면 뭐 러시아, 유고,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불가리아를 선택해서 간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메달리스트나 이런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나라가 불가리아예요. 그렇군요. 예. 그 불가리아의 리듬 체조 특징이 있으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특징은요. 그 현대 감각도 참 중요하지만은 조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그 네. 어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면서 그 클래식적으로 예. 이 불가리아 선수들은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다도 그 우아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리아를 또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이니 씨 그 랩스키라는 리듬 체조 학교 네. 명문 학교잖아요. 거기에 네시카 선생님 네.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 같은데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우선 저희는 굉장히 엄격하신 걸로만 듣고 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그 리듬 체조, 세계 리듬 체조 역사에 정말 남는 그런 인물이시래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예. 굉장히 엄격하시고, 예. 그리고 좀 호되세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한테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원 씨, 그 훈련하는 스트레칭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정말 예.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던가요? 예, 저희는 우선 몸이 다 굳은 상태니까 이게 뭐 가볍게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아유, 이거쯤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딱 미시더니 더 이상 이렇게 안 놔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래도 이게 단계니까 저희가 네. 거쳐갈 단계니까 아무래도 좀 혹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은희 씨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 은희 씨는 왜 이렇게 몸이 더 딱딱한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딱딱한지 몰랐어요. 예. 거기 불가리아 가서 스트레칭을 몇 번 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샤크라 춤이 원래 좀 이렇게 섹시한 춤이잖아요. 네. 근데 리듬 체조를 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달라요? 저희도 앨범 준비하면서 많이 춤 연습은 했는데요. 예. 리듬 체조는 뭐 기술적인 거라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못 배우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운동을 한 사람은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국가대표니까 그렇고 예. 황보호 씨가 또 태권도 3단이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그 리듬 체조 배우는데 쉬웠을 것 같아요. 쉬웠다기보다는 우선 운동하니까 힘은 넘쳐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든지 도전하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안 되든 힘으로 눌렀어요. 아프도 참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운동에서 효과보다는 참성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쉬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 샤크라와 예림 양 과연 리듬 체조를 멋지게 성공을 해내는지 다시 한번 불가리아로 떠나가 볼까요? 예. 네. 자, 다시 한번 불가리아로 출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리듬 체조. 당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무용 체조가 오늘날 리듬 체조의 시초가 됐다. 그 후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강조한 리듬 체조의 선구자 독일인 루돌프 포테에 의해 19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가면서 그 형태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기구를 통해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리듬 체조. 지난 1963년 유럽에서 최초의 세계선수권 대회가 개최됐고 84년 LA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인체로 표현하는 아름다움, 그것은 아주 어려서부터의 끝없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의자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지금. 보통 다섯 살부터 리듬 체조 선수가 되기에 훈련을 시작한다. 일명 풍차 돌리기는 하체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풍차 돌리기예요? 불가리아가 리듬 체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발굴, 일찍부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었다. 뭐를 젓는군요? 황보가 직접 도전을 해보지만 몸이 굳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태권도 3단의 황보, 뛰어난 운동 실력을 자랑하지만 리듬 체조 선수들의 유연성은 따라가달 못하겠네요. 예림은 브라니 코치로부터 본봉 연기를 주도받는다.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특징은 기구와 조화를 이루는 동작과 선수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본봉을 던져 등 뒤로 받는 기술이다. 단단한 곤봉 머리가 엄지 손가락 뼈에 떨어진 것이다. 이번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계속되는 실수에도 브라니 코치는 예림을 격려하며 요령을 설명한다. 마침내 예림 두 회전 후 곤봉받기 기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와.
지금같이 두 번 돌아서 옆으로 잡았을 적에 네. 보너스 점수를 받아요. 아주 최이림 선수 잘 해내고 있습니다. 리듬 체조에 있어 선수의 연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다름 아닌 음악이다. 아, 이 공연에 맞게 또 음악을 주어주는군요. 음악을 선곡받기 위해 랩스키 수석의 전문 음악 감독을 찾은 샤크라와 예림. 샤크라는 초보자로서 귀엽고 경쾌한 느낌의 불가리아 전통 음악을 선곡받기로 했다. 방금 들은 음악인가요? 이 음악이요? 아, 요 음악이에요? 예림에겐 애잔한 선율의 달레나 호르가 선정됐다. 브라니 코치가 직접 곤봉 연기를 시범 보인다. Other side because the muse is easier. Bam, bam. 다섯 개 기구 중 한 개가 빠지는 개인전 규정으로 지난 2년간 개인전에서 제외된 곤봉 때문에 예림도 최근 곤봉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코치로부터 기술을 배우려는 욕심에 기꺼이 훈련에 매달린다. Bam. And here like some with some combination with pirouette. Huh? 한 며칠 만에 콤비네이션 맞춰. 선곡된 음악의 흐름과 느낌에 맞춰 예림이 곤봉 연기를 선보인다. 4~5개월이 연습하는데 와,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해야 되는군요. 음악은 동작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원히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게 한다. 지금은 어떤 동작이에요? 룰이 바뀌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콤비네이션이거든요. 늦은 밤 하루빨리 선정된 곡의 느낌을 완벽히 소화해내려는 욕심에 예림이 혼자서 연습에 매달린다. 앉아서 저렇게 도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리의 근력이 네. 아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곤봉을 놓치면서 그만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하던 이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손목이 꺾이면서 심한 무리가 온 것이다. 서둘러 시내 병원으로 향했다. 많이 다쳤으면 어떡해. 평소부터 손목이 좋지 않았던 예림. 물리치료, 무리한 운동 대신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은 예림, 피로감이 밀려오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손목을 다친 예림을 위해 코치 선생님이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다. 덕분에 하루 잘 쉬었어요. 19세기 불가리아 공연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투라 민속마을. 에투라에선 불가리아가 자랑하는 은세공품뿐만 아니라 장인의 솜씨가 배어있는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건 민속마을에 들었으면 과거로 돌아가 19세기 불가리아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잘 어울리네요. 1187년부터 약 200년에 걸쳐 제2차 불가리아 왕국의 수도였던 벨리코 투르노보. 불가리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발칸 산맥 동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아직까지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오,
동무도 그런 어거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단다. 로마 왕이 여기 붙잡혀가지고 저기 특별하게 그런 감옥처럼 있었대. 거기 있는데 이제 불가리아 왕비가 그 로마 왕 되게 좋아하게 됐어. 그런 어거성은 불가리아 왕비와 포로로 잡힌 로마 황제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도시는 계단도 러시아나 루마니아에서도 유학을 올 만큼 중세 문화의 중심지였던 멜리코 투르노보. 곳곳에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그 역사를 말해주는 이곳에 다양한 조명기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말 그러네요. 곳곳에 막 조명시설이 있네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조명이 저 레이저 쇼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그 남산 크기만한 트로노버 성을 화려하게 뒤덮으며 불가리아의 역사를 말해주는 레이저쇼가 펼쳐진다. 작은 모형 같잖아요. 모형이 네. 아니죠. 제이브는 불가리아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한다. 올라갔던 그 성이 저 감성해요. 이야. 우와. 너무 예쁘죠. 제2부는 500년간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은 순환과 혼돈의 시대를 말해준다. 장난감 같아요.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겠네요. 네. 저 레이저 쇼가 세계의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3번은 불가리아의 부흥과 미래의 영광을 기원하는 것이다. 뭐 금덩이들이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거 같아요. 그림 같죠? 네. 오늘은 루치아 코치가 스트레칭을 지도한다. 아예 한국말로 하시는군요. 네. 한국에 많이 오셨단 분인데요. 네. 반복된 연습 덕에 스크라는 시작에 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이 늘어났다. 안 괜찮죠. 아파요? 그래도 이제 눈물은 안 나오네요. 네. 유연성은 리듬 체조의 생명. 그런 만큼 스트레칭은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아주 많이 향상했어요. 네, 무릎으로 막 누르면서. 네, 유연성도 좋아졌고요. Good. Very good. 됐어. 진짜 됐어. 너 한번. Wait. With this part. 브라니 코치가 예림의 공 연결을 지도한다. More with head. Okay. Look. The head together with bow. Oh. And. 예림은 발표회를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주종목 공 연기를 택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두 번 턴을 해내는 예림.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 턴을 해봐요. 놀랍게도 일명 포샥 턴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세 번이나 거뜬히 해내는 예림. 새로 신설된 가장 어려운 이 난이도 기술이다. A, B, C, D, E, 그 E.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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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기, 호흡과 공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다. 브라보. 모두들 팀워크를 살려 척척 호흡을 맞춰 나간다. 몸매 관리를 위해 365일 다이어트 전쟁을 치른 리듬 제조 선수들. 예림과 샤크라도 비스킷으로 점심을 해결하는구먼. 휴게실에 걸린 몇 개의 사진들이 눈길을 끈다. 이곳 랩스키 출신의 세계적인 리듬 체조 선수들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가장 우아하게 아름답게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전 세계인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처럼 가장 멋진 무대를 선보이려는 샤크라. 그들을 위해 불가리아 선수가 연기 시범을 보인다. Stand up. Stand up and baba.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샤크라의 단체 연기는 아직 제자리 걸읍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샤크라도 오늘부터 음악에 맞춰 동작을 연습하기로 했다. 지켜보던 브라니 코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음악 꺼주세요. 그리고 다들 이리 모이세요.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게 선생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그거 리듬 재즈 아니라고 그랬거든. 호된 구질함에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오늘은 드디어 네시카 로베바쇼가 무대에 오르는 날. 훈련을 끝내고 모두들 공연장을 찾았다. 4,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엔데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다. 무려 6개월이나 준비한 공연이었다. 리듬 체조와 불가리아 전통 춤과의 만남. 리듬 체조의 5개 기구와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적용된 무대였다. 리듬 체조를 프로화하려는 이 세계 최초의 시도는 화려한 주목을 받는다. 이번 공연은 빠른 템포에 경쾌한 스텝의 특징인 불가리아 전통춤도 선보였다. 불가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하는 이번 무대에도 리듬 체조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다양한 장면들이 있네요. 다이나믹하네요. 민속춤하고 리듬 체조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놓은 거죠? 접목시켜서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딱 보이더라고요.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선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진다. 선생님도 되게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를 꿈꾸는 선수들은 단 하루도 훈련의 국비를 늦추지 않는다. 이제 발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작과 기술을 완벽히 소화해내지 못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진다.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적이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하루 남겨놓고 지금 굉장히 떨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모두들 혼신을 다해 연습에 몰입한다. 어느 누구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단체전 연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브라니 코치가 웃음을 터뜨린다. 어떻게 마음만 앞설 뿐 샤크라의 단체 연기는 끊임없는 실수의 연속전이다.
잦은 실수를 극복한 연습의 결과일까 놀라운 변화를 보인다. 저기까지는 성공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아무런 실수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체 연기를 해낸 것이다. 와. 선수님들이 더 좋아하시네요. 이때 네시카 로베바 선생의 체육관을 찾았다. 그녀가 초보 선수들을 훈련하는 제2 체육관을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네시카 로베바 선생님이 자신들을 지켜보자 샤크라는 몹시 긴장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네. 내내다 지금 망했군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들의 단체 연기를 선보이는 샤크라. 네,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네요. 연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실 기구하고 몸의 움직임이 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네. 아주 참하고 리듬감이 많이 있나 봐요. 너무 잘해요. 샤크라의 연기에 네시카 로베바 선생님은 뜨겁게 호응해준다. 웃지 않는 선생님께서 웃으세요. 한 번씩 저때 많이 떨렸죠? 네, 너무 떨렸어요. 무대 승부보다 더 떨렸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해낸다. 네시카 선생님이 있으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네시카 로베바 선생님. 샤크란 누구보다 자신들을 지도해준 브라니 코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몸 아프지 다? 다리? 다리? 아이고. 어,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머리 많이 넣었죠? 많이 다쳤어요, 저희 다. 이야. 영광의 상처예요. 손톱. 예, 다 깎았군요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다 잘랐어요. 그리고 발표의 날 아침 일찍부터 공연 준비를 서두른다. 오늘을 위해 샤크라는 한국에서 체조복까지 준비해 왔다. 율리아는 이번 발표에 불가리아 대표로 참가할 예정. 자신을 돋보기 위해 잔뜩 신경을 쓴다. 발표회가 시작되기 전 예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기를 연습한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일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다. 발표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샤크라도 잔뜩 긴장한 눈치다. 마지막 리허설을 갖는 샤크라.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처럼 호흡이 맞지 않는다. 불안한 듯 지켜보는 브라니 코치.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연기가 뜻대로 되지 않자 모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되나 봐요. 오늘 발표회를 지켜보기 위해 네시카 로베바 쇼에 참가했던 대표 선수들과 무용수 그리고 랩스키의 전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물론 네시카 로베바 선생님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고,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발표회는 먼저 샤크라의 열정적인 무대로 그 막이 오른다.
모습하고 리듬 체조할 때 모습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율리아. 불가리아 리듬 체조의 첫 세대 주자인 율리아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기대주이기도 하다. 네, 이 선수는 아주 정확성이 있죠, 동작 하나하나에.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정확성,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한 동작에 우아함과 아름다움, 정확한 연기, 이게 필요하죠. 가장 우아하게 아름답게 모든 동작들을 우와. 완벽히 소화해낸다. 정말 흔들림이 없네요. 네. 우와. 다음은 예림의 공 연기다. 무슨 생각했어요? 아, 너무 긴장돼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몸에 배 있는 대로 연습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습 기간이 평균 4, 5개월 걸리는 하나의 연기를 예림은 짧은 시간에 소화해 실수 없이 해낸다. 네, 예림이 선수는요. 하여튼 어떤 동작이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예. 네,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그 자기 동작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마지막 포샤크 턴을 세 번이나 해내 가장 어려운 이 난이도 기술도 성공한다. 예술 점수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점수죠. 아, 네, 아주 잘했어요. 멋진 연기를 선보인 예림에게 니시카 로베바 선생님과 브라니 코치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샤크라의 무대다. 기대가 됩니다. 음악이 흐르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샤크라의 연기가 시작된다. 자연스러운 연결 동작에 박수가 쏟아진다. 오, 좋은데요? 아슬아슬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마추어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네, 관중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낸다. 특히 그 은희 씨의 기술 향상이 돋보여요. 세계 최고의 리듬 체조 선수들이 지켜보는 무대. 샤크라는 고된 훈련에서 얻은 자신감과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다양한 기술과 율동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최선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 자체도 참신합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연기보다 전체적인 네, 조화가 생명인 단체 연기. 멤버들은 한 차례 실수 없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다. 무사히 끝까지 다 했어요, 모두. 아,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요. 여기도 여기 되게 지겨워. 와, 너무 재밌죠. 성공적으로 공연 끝낸 샤크라. 자신들을 지도해준 브라니 코치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네시카 로베바 선생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리듬 체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세계 인류의 비밀은 어려서부터의 조기 교육, 리듬 체조 지도자들의 세심한 지도,
그리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훈련과 열정이었다. 불가리아 리듬 체조를 통해 세계 인류의 흥과 열정을 배운 샤크라와 최예림. 이제 그들의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예술원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최예림 양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네. 리허설 때는 사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본 공연 때는 정말 잘하네요. 네,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가 무대 체질이라 시선이 딱 들어가니까 관객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 힘입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그 네.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10점 만점은 몇 점 정도 될까요? 네, 저는 하여튼 유니폼 입어서 나오는 그 자체부터도 참 아주 훌륭하게 칭찬해 줄만 하고요. 사실 그 유니폼 입고 무대 쓴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요. 물론 하여튼 지금 무대 체질입니다. 네, 10점 만점이라면 은 예. 한 9점. 오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샤크라도 대단하지만 예림 양은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앞에 쫙 있잖아요. 일단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국가대표 선수니까. 그럼요. 제가 세계적인 그 세계대회 같은데 많이 나가봤는데요. 그 리듬체조 시합보다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전문가와 네.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예.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영원 씨, 손톱도 깨지고 무릎에도 멍들고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훌라후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를 예. 제가 했잖아요. 근데 때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마다 각도가 틀려서 네. 하나하나씩 1cm씩 차이로 멍이 이렇게 계속 들어서 제가 아래까지 딱. 그러니까 그게 점점 나아졌다겠 는 훈장이겠죠, 그게 또.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다리가 나중에 다 새까매지더라고요. 다 멍 때문에.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써서 길렀는데 훌라후프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씩 깨져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다 잘랐어요. 네. 뭐 그다음부터는 손톱 안 기른다면서요? 다시 안 기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선수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어요. 예림 양 그 손톱 같은 거 못 기르는 거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럼요. 식사 조절은 물론이고요. 이제 손톱이나 이런 거 뭐 예쁘게 꾸미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죠. 네. 오히려 길렀다가 잘못하면 손톱 자체가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더 크게 다치니까 그런 예. 건 할 수가 없어요. 노래만 하다가 또 리듬 체조를 네. 직접 배우고 온 샤크라 인상이 깊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혼나는 거랑 그리고 그 부가리아 사람들의 눈빛이 아주 또 기억이 나요. 그 불안하다는 표정 있죠? 그런 표정들과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선수들도 어떻게 길러주고 또 편안한 노력을 또 하는 모습들 뭐 그리고 뭐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무엇보다도 교수님 그 랩스키라는 아주 최고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가리키면서 세계적인 강국이 불가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좀 더 활성화해서 예. 앞으로 세계 무대라든가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메달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신감을 또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샤크라 그리고 예림 양이 멋진 리듬 체조로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마음 참 그 선물 받은 것 같이 뿌듯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선물 이런 선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예, 저희 땀과 고생이 이렇게 고생한 흔적이 배어 있는 유니폼. 체조복. 한국 오늘 한번 이렇게 다 입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아, 그건 무리고요. 저희가 한국 항쟁 이렇게 태극 마크를 태극 무늬 오늘 그래요. 들었어요. 예. 저희가 또 불가리아는 장미향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장미향수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또 먼 곳에서 갖고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너무 이쁜 선물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멀리 불가리아에서 리듬 체조에 도전하고 돌아온 샤크라 그리고 최예림 양에게 도전지구타 함대에서 월계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샤크라 여러분들 예. 이 집 활동 끝나고 다음에는 불가리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리듬 체조 스타로 말이죠. 아, 예. 정말 멋있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윤인구 차렷! 임성민 경례! 도! 전!